헝그리의 TV. 모바일 게임사 코코모는 자사가 개발 중인 모바일 RPG 오버로드의 프리미어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레스 프리미어 시연회는 코코모가 현재 개발 중인 모바일 RPG 오버로드를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였는데요. 게임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그 오버로드를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아직은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 여러 플레이어분들께 게임을 공개하고 이런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플레이어들의 의견들을 듣고 싶어서 좀 게임 공개를 조금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게임 소개와 더불어 Q&A 세션이 준비돼 베일에 쌓여있던 오버로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고조시켰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래그십 모바일 게임을 지향하는 오버로드는 성인 비주얼 컨셉트의 고퀄리티 3D 그래픽이 적용된 모바일 RPG인데요. 개발사인 코코모는 대형 MMORPG 리니지2와 블레이드 앤 소울을 개발한 NC소프트 출신 핵심 인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바일 게임 개발사입니다. 구성원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MMORPG 개발 경력을 보유해 전문성과 팀워크를 갖춘 만큼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버로드의 가장 큰 목표는 RPG의 핵심 요소인 성장과 전투를 기존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풀어내 PC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하드코어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다양한 스킬과 조합 요소를 갖춘 35쪽의 히어로의 육성과 치열한 전투의 묘미를 극대화했고요. 공략의 난이도를 높인 레이드 보스 컨텐츠와 랭킹 경쟁 중심의 PVP 시스템, 그리고 단체 커뮤니티의 묘미를 살린 길드 시스템 등 풍부한 컨텐츠로 게임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글로벌에 먼저 이제 여러 국가에 런칭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얻어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희 게임에 가장 맞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국가들부터 순차적으로 공략을 할 예정이고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한 이제 런칭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시기는 내년 상반기 이내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인 오버로드. 이에 앞서 코코모는 오는 12일에서 1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15에 참가해 오버로드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반응을 직접 체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MORPG의 정통성은 유지하되 보다 진화한 고퀄리티 게임성을 추구하는 오버로드의 행보 계속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그리의 TV